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금요일의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입으로 할게요. 깨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집에 가서 연습 좀 해요.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놀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네요. 아니 자극적이 진짜지 진짜. K반도체. K반도체. 아, 뭐.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우리 시장 오르고 네. 우리 시장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반도체 지수 오르고 오르고 필반 아, 오르고 이게 다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 덕분이죠. 아. 덕분이죠. 삼성전자 뭐 오늘도 뭐 시장 나쁘지 않았고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좀 그런 썬그리님께서 썸네일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삼전이 전 세계를 살려요. 네. 살린 거 맞아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으면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삼성전자 빠졌다. 네. 뭐 어제 뭐 AMD, 엔비디아 뭐 다 떨어졌지. 그러면 뭐 어제 뭐 나스닥 올랐겠어요. 삼전이 만약에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면 지금보다 밸류를 한 1.5배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 그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도 사실 뉴욕에 태어나면 참 좋았겠지만. 에? 왜 뉴욕 총 맞아요. 아, 그래? 총 맞는단 말 아, 하면 안 되지. 아, 그런 말 좀.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위험하죠. 이런 데 선진국에 태어난 건 굉장히 행운이 받은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 똑같은 거예요. 너무 뉴욕에 상장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의 또 기업이라서 또 한국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열심히 한 노력. 온 세계 진짜 나라를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진짜 한국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예. 난 온 세계를 한 번도 딴 나라 가본 적이 없어서. 딴 나라. 아 좋겠다. 전 세계를 다 가봤다네. 네네. 어찌됐든간에 오늘 삼성전자도 네. 주가가 좋았고요. 뭐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운송 뭐 오늘 자동차가 또 좋았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뭐 현대기아차도 좋았지만 현대모비스처럼 이제 바닥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도 조금 올라오면서 대형주들 뭐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시장이 네. 이제 장 중반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장 중반에 잘 올라오다가 중국 증시 열리고 잘 올라오다가 11시에 채팅창에도 이야기하시던데 네. 일본의 아베 전 총리 피습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피습 사건이 있으면서 살짝 흔들렸는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막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장중에 사실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이런 거 하나 뭔가 꼬투리 잡히면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도 않았었고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현물을 2,400억 이상 순매수를 했거든요. 어제부터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네. 좀 많이 사고 있어서 삼성전자 어제 뭐 1,500억? 오늘은 900억. 뭐 어제보다는 좀 덜 샀는데 네. 어찌 됐던 간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진짜 연일 팔았어요. 계속 팔았는데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뭐 성에 차진 않지만 오늘 코스피가 0.7% 올랐거든요. 네. 코스닥은 1.1% 올랐고 뭐 성에는 차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고 네. 지수도 연속적으로 올라줬고 230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어주는 우리 시장이었고요. 그렇게 보세요?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아니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진짜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를 만한 그런 뭐 기대감이 진짜 개인적으로도 있으신 건지 그렇죠.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지금 불마켓은 아니잖아요. 베어마켓이고 뭐 계속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베어마켓 랠리를 이제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 아주 나쁘지 않게 이제 테이프를 끊었거든요. 네.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뭐 악재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됐고 여기서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이제 하락을 되돌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이미 반영이 돼서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인플레이션도 아주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침체는 일정 부분 다 반영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뭐 이제 뭐 더블 딥, 더블 딥 혹은 이제 신용 위험, 그래서 뭐 2008년과 같은 네. 뭐 금융기관이 도산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을 했고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고 그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아주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싸다. 싸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좀 너무 과한데 2019년처럼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익 추정치가 떨어질 거잖아. 네. 그러면 지금 안 지금 싼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조에서 2조까지 떨어졌으니까 1년에 그러면 영업이익이 5분의 1 토막 나면 지금 밸류에이션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쵸.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컸었어요. 반도체의 사이클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지금 그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파동이. 그걸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분기에 뭐 14조 벌던 게 뭐 4조 5조로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해야 될 부분은 다음 신용. 주 뭐 아, 신용이 터지면 신용. 그거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 뭐 2000포인트 초반 2000 초반대나 네. 2000을 깰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인데 네. 그 뭐 갑자기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는데 뭐 내년에 뭐 암이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몸이 좀 아프다라고 한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감기나 이런 건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암이 걸린다거나 그거까지 가정해가지고 내가 모든 재산을 팔고 뭐 숲으로 들어간다거나 진단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확률을 봅니다. 계산을 해서 또 맞아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오르긴 올랐으니까 어제에 이어서 네. 또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금요일을 좀 마감하면서 그럼요. 방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욕도 많이 줄었어요. 채팅창에. 네. 아닌가요? 네, 계속 보고 있어? 할 뭐, 사람은 해요? 그것도 그렇고 네. 먹다 안 먹으니까 또 허전해. 허전해. 아, 그럼 여러분 우리 명앵커한테 욕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쏘세요. 아니 어차피 시장 떨어지면 또 욕할 건데 왜 굳이 또 좋은 날에 또 욕을. 그리고 저 방금 매불쇼 가가지고 또 바가지를 먹고 왔어요. 바가지 먹고 왔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사람들 요즘에 매불쇼 나왔던 것 같은데 끌어오라니까 저렇게. 거기 사람들 끌어와요. 제가 그 정도에 나 마치고 여기서 한다 이렇게 광고 좀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 제가 다른 데서 끌어올게요. 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것도 그 괜찮으니까. 그럼 별로 관심도가 없는 것 같던데. 조회수가 320만. 아 그러면 가야지. 320만.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이용진 차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금요일이고. 장이 또 올랐구나. 아, 네, 다행이다. 이게 이런 또 생각을 했죠. 이용희 차장님 나오실 때는 장이 네.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몇 주 안 나오셨잖아요. 그때 금요일 아주 엄청 박살났어요. 네, 그걸 알고 일부러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럼 미리 얘기해주고 안 나왔어야죠. 네. 미리 이날을 빠질 제가 안 나오면 일단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또 올라서 네, 좋네요. 그 제목처럼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뭐 FOMC 의사록도 있고 전반적인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조금 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름 선방을 했었고요. 네. 선방을 했었던 그 이유 중에는 주력 제품군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 거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력 제품군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맞습니다. 휴대폰. 네. 가전, 디스플레이 많은데 반도체. 반도체죠. 네, 반도체 쪽이 이제 조금 잘 나왔을 거다라고 잠정 실적 발표된 디테일한 건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네. 추정을 해볼 수는 있고 그런 분위기가 그날 저녁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급등을 시켰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렇게 훈풍을 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삼성전자가 살렸다라는 살렸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스닥 2% 오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가 올랐습니다. 4.8% 네. 이게 다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덕분이다. 덕분이에요. 아. 덕분이다. 네. 네. 거기서는 의견 통합을 하는 거네요. 아, 네. 완벽하게 통합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확실히 좀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됐다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과도한 해석이에요? 네,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더블 딥 이야기,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왔기 때문에 뭐 작은 뭐 단봉의 반등 이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네. 추세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쓸 이제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잘 나온다면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CPI가 잘 나오는 게 지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CPI가 뭐 좀 완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에 대한 거는 파리가 꼬여요. 그렇게 향수 파리가 사람 얼굴 앞에 파리 날아다니는 건 처음 봤네. 꽃인 줄 아나 봐요. 아, 꽃인 줄 알고 파리가. 알겠어. 어쨌든 CPI 그렇게 그 헤드라인 CPI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까? 지금 블룸버그 전망치는 8.7이나 8.8 정도인데 지난달보다 높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높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낮으면 더 좋고. 좋고. 근데 뭐 여기서 9가 나온다든지 뭐 9.5가 나온다든지 이러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국제유가 근데 또 다시 올라 버려가지고. 네. 근데 지난달에는 120불이었잖아요. 이 CPI를 계산하는 게 초순 중순 말 이렇게 네. 왜 아이씨, 굳이 읽질 않아. 제가 봤어요. 너 누군지 봤어. 그러니까 똥. 파리가 옆에 날아다니니까 똥 아닌가 이래서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세요. 아, 파리 그럼 말은 어떻게 해요? 아 그렇네요. 그럼 계속 숨 쉬어주세요. 네, 그래서 초순 중순 말에 하는데 네. 분명히 120불 대를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7월 달에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120에서 막 90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지금 올라가도 지금 100달러니까 100달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뭐 사실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말 하면 피크아웃 얘기하면 잘 못 믿지만 아. 그래도 6월 달이 피크아웃 아니겠냐. 7월 달에 120달러에서 100달러 떨어졌으니까. 여러 지표들이 또 그런 거를 또 근거로 그래서 아주 막 나쁘게만 나오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험 하나는 조금 이렇게 잘 헤쳐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CPI 발표돼서 네. 환호를 했다가 그 다음 날 박살이 났죠. 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웠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상태가 그 지수가 CPI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번 CPI 지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3일 날 보면 바이든이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되고요. 그렇죠. 네, 관련돼서 어떤 거를 얻어올지, 유가 증산을 얻어올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조금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만 보여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고용보고서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네. 미국 경기가 얼마만큼 버텨주고 있고 침체가 나오더라도 고용이 얼마만큼 감소를 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저녁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전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침체 아무리 침체라 그래도 고용이 네. 버텨주면 어쨌든 괜찮으니까 생각보다 뭐 깊거나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사록을 뜯어보면 지난번 의사록하고 이번 의사록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멘트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2%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경제 성장률을 이룰 거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인 거는 분명하다. 네. 일부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지표가 일부 조금 뭐 쇼크하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고용보 그 6월 FOMC 의사록에서 네.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계속 긴축한다는 얘기예요. 물가만 보고 간다. 물가가 계속 높을 거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도 경기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냥 했거든요. 6월 네. 달에. 그리고 어제도 뭐 블러드나 이런 사람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블러드 그 총재가.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고용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미국은 2020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경기가. 그 얘기를 돌려 이야기해 보면 네. 금리 올려야 돼.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쿨다운 시켜야 돼. 네. 그래서 경기도 좋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 경로로 갈 것이고 75BP 올릴 거고 9월 달 되면 50BP 그다음에 이제 점차 낮춰 갈 거야. 이런 이야기하고 내년도에 그 지난달에 했었던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네. 내년도에 좀 많이 올려놓고 안정되면 좀 내가 내려줄게. 그런 이야기해서 지금 뭐 사실 소비자 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찌 됐던 간에 소비자 물가가 5%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겠죠 연준은. 그래서 CPI도 중요하고 고용 지표도 뭐 참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경기 관련돼서 경기. 소매 판매라든지.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중요하네요. 예, 뭐 이런 것들 경기 소비 관련 소비 관련된 지표들 산업생산도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다음 주에 또 금통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75BP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금통위가 75BP를 올릴 것 같다고요? 지금 컨센은 50BP거든요. 와. 근데 가능성을 전 닫아두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윤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일단은 연말에 것 같아서. 연말에 답은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75BP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IMF 전망 성장률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본 유출이 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박정찬님 말씀이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75BP까지 과격하게 역대 건국 이래에 있었던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텝은 조금 넓게 밟는 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5나 50 올리고 그 연준이 회의 없을 때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연준 어떻게 액션하는지 보고 나서 또 다음 달에 우리가 또 결정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보거나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연말에는 3.4%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신흥국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그게 이제 경제가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침체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일시적이나마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장이 뭐 인정을 했었습니다. 저기 CMK님께서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더 중점적으로 봐서 50BP 올릴 것이다. 사실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담도 사실 좀 있을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저요. 대출 엄청 카드빚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가계대출 집 있어요? 가계대출? 그런 걸 물어봐요. 동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국세청. 뭐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집. 부르주아면 제가 여기서 일 안 하고 있겠죠. 어디 가서 놀고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가계대출 이것 때문에 걱정일 텐데.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 지난달에 5.4에서 지난달에 6%로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아마 한국은행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통위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라고 해야 되지? 지켜본다. 뭐? 긴장된다. 긴장. 그래요. 뭐 재밌을 것 같아. 되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아플 것 같아. 뭐 엄청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어쨌든 뭐
박정 차장님은 네. 75BP까지 뭐 가능성을 닫아두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스탠스고 이용진 차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급격하게 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느냐. 바이든이 다음 주에 가는 일정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서 가는 거 개인적인 뷰는 뭐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보고 계시고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압박이죠. 증산을 해라라는 압박인데 어느 정도 수준부터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그 왕세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그 좀 뭐 형제를 죽인다든지 이런 네. 무서운 분이잖아요. 예, 예. MBS.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사이가 좀 틀어졌었고 사실 미국의 말을 잘 최근 들어서 듣지 않았었는데 직접 가게 됩니다. 네. 굳이 싫어하는데 가게 된 이유는 뭘까? 그 멘트를 살펴보면 네. 요즘에 자꾸 그 석유 채산 업체 뭐 앱슨 모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토해내라. 너네 영업이익들 일부 토해내고 생산 시설 투자하고 시추 빨리 늘려라. 이런 거하고 횡재세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거 중동 일정을 소화해낸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압박이 통할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한때는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불리던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게 잘 좀 풀린다면 증시도 좀 그 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입어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네, 수 있지 않아요?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CPI라든지 이런 것 중에 근원 물가 CPI 물가를 보면 가장 많이 인플레이션이 왔던 부분이 유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일단 낮추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시장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또 팽배해지면서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 그 비스티 보이즈라고 봤어요? 비스티 보이즈? 아니요. 거기 하정우 나오는 그 장면이 뭔지 무슨 영화인지는 알아요. 네, 그 어떤 여자분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미정아 나 진짜 이거 해줘야 돼. 그거 짤로 봤어. 진짜 안 해주면 죽어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다음에 안 해주니까 그 뒤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나 해줘 진짜 안 해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해버리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거 한 주에 한 주 갈까요? 하나 더 있지 않아요? 하나 뭐 더 있을까요? 오늘 조금 그 비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짚고 가죠. 네네. 네. 아베 뉴스. 근데 장중에 아주 크게 흔들리진 않던데요. 11시 40분인가 기사가 나왔는데. 네. 딱 그때 기사가 뜨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게 애국주를 찾아봤어요. 애국주. 네. 애국주를 찾아봤더니 정말 있었죠? 모나미가 모나미 이런 거. 그냥 뭐 왜 애국주인지는 이제 일본 볼펜이 품질이 예전부터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애국주라고 불리웠던 불매 운동을 하면서 모나미가 갑자기 24%를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은 신성통상 뭐 등등을 봤더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원화하고 엔화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달러 엔화가 136 정도 중반 7 정도에서 6 중반까지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엔화 급락.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베노믹스라는 말처럼 아베가 네. 지금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 일본 은행 총재 네. 구로다죠. 구로다를 네. 임명권자가 그때는 아베였었기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가 혹시 끝난 게 아니느냐. 이제 엔화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음으로써 오늘 조금 올랐었죠. 사실 애국주라는 게 2018년도에 네. 약간 그때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 맞습니다. 전에도 있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던, 네. 네 특별히 네, 테마를 형성하지는 않았었고요. 일본이 우리한테 시비 걸면서 네. 반도체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렇죠. 반도체 소재 안 팔겠다 그러면서 안 팔겠다. 뭐 우리도 그렇죠. 국산화, 우리도 유니클로 안 사. 유니클로 없어졌어요. 그때 뭐 일본 맥주도 다. 그러니까 나가고. 지금 편의점에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긴 모르겠는데. 한데 팔는 것 같긴 한데 싹 사라지고.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그 뭐 애국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위에 한국 투자 여기 딱 보이네. 아, 한국 투자. 투자 이름 진짜 좋아요. 한국 투자, 투자. 앱. 아 어제 앱 제가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별점 5개를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역시.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입니다. 네, 이거 다운 받으시고 다운만 받아주세요. 다운 받고 아, 별 5개. 안 쓰시면 더 좋고 안 거기에, 쓰셔도 별점 거기에 5개. 박지영이랑 막 생일 축하합니다. 왜 적으신가? 별점 리뷰에. 어. 야. 앱 다운 받은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용진 차장님 한 주에 한 주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섹터, 어떤 이슈, 어떤 산업, 어떤 종목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그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네, 한 4~5% 정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데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건 역시 이벤트 드리블이다. 지금 대형... 뭐 이렇게 뭐 좋을 게 없으니까 약간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을 찾아보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또 살펴보니까 IT 가전업체하고 가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IT 가전업체하고 콘텐츠 운동기기의 유통업체가 조인트벤처로 해서 네, 조인트벤처로 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코스닥사의 대표가 그 조인트벤처 회사의 대표로 갔더라고요. 보통은 큰 회사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네. 근데 그 코스닥사도 사실 큰 회사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작은 코스피 회사 한 5-6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네. 그게 그 회사 대표가 거기에 대표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살펴보면 그 매출 영업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익이 좋군요. 지금 네. 사실 어닝 시즌이고 하니까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또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마지막 방패 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네. 실적이 좋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 보면은 그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이 시장이 한 3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2018년도에 네네네 지금은 한 20조 시장까지 성장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 그래서 맞다. 이제 그 대형 가전 업체에서는 아 이대로 이 시장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듯 보이고요. 한 6개월 한 5개월 전에 이 회사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게 되죠. 네. 조회 공시 요구를 해서 현재는 뭐 대주주가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건 없고 6개월 이내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로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든 매출이 연결될지 그리고 그런 이벤트 드리블 관련해서 현재 추세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자회사를 좀 찾아보시면 대형 IT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로 만든 회사 가 있을 거다. 그런 내용으로 네. 검색을 공부를 해보시면 방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금처럼 더우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더워 죽어요. 3분만 서 있어도 짜 죽을 것 같은데. 죽는데. 집에. 집에서. 근데 요즘 진짜 홈 트레이닝 기계 되게 신기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손바닥만 한데 뭐 바닥에 놓고 그러면 요게 모션을 감지해서 요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이거 횟수 세주고 칼로리 계산해주고 기록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계가 다 해주잖아요. 아니 모션이 있어서 이 모션을 다 인지를 한대요. 아 그래요? 응. 몇 번 했는지. 그래서 내가 굳이 안 세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기계만 앞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세 번 네 번 이렇게 기록되고. 저도 워치를 쓰는데 아니 그 뭐 그 이거 뭐라 그러죠? 갤럭시 워치. 뭐 웨어러블. 웨어러블. 웨어러블 시계를 쓰는데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스쿼트하면 숫자 알아서 다 세주고 오. 그다음에 뭐 하면 심박수나 이런 거 다 해주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그런 시장이 계속 이제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살짝 걱정되는 거는 그게 이제 2020년, 21년 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 이제 할 사람들 살 사람들 다 사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밖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향후 한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게 좀 빨리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많이 땡겨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런 혁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혁신들이 지속이 될 거다. 그 시장이 갑자기 꺾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오히려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뭐 나가서 가끔씩 먹겠지만 그 패턴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편하고 네. 그래서 뭐 삶의 약간 퀄리티가 다들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배달비 5천 원이어도 그냥 일단 시켜. 일단은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콜라보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콜라보 구찌랑 아디다스도 콜라보를 하고 그 뭐라고 불러요? 구찌다스라고 불러요? 구쿠다스랑 어감이 비슷하네요. 구찌다스? 뭐 구찌 아디다스 이렇게 광고도 막 돌잖아요. 구찌다스. 네. 그리고 뭐 곰표 밀가루 뭐 맥주 뭐 이런 걸로도 콜라보하고 말표. 그게 되게 참신함? 이런 거한테 소비층들한테 좀 새롭게 다가가는 마케팅이 좀 임팩트가 큰가 봐요. 네, 콜라보하는 게. 아, 그럼요. 그리고 시너지도 있죠. 뭐 사실 그렇게 뭐 전자기기 회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것들이 강점이 있는 네. 것들에 대한.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에서도 보아 씨가 나와서 이제 그 안전 방송을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아주 오래 전이죠. 기억이 안 나시죠? 아, 그래요? 아는 모르고. 아, 이번에 나가실 때 한국 항공 한번 타보십시오. 네. 오~ 저는 돈이 없어서 국적기 잘 못 타고. 어? 저도 경유하는데. 뭐 NCC나. 와. 저도. 아, 그 진짜 에어 타셔도 나옵니다. 거기. 아,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어. 찐으로 아~ 찐해요. 아,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주말에는 네. 공부를 한번 좀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 하셔서 뭐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네. 이거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가시. 다시 보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용을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다시 보기 해서 주말에는 한번 짤막하게라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금요일에 이용진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이 이틀 오르니까 이제 나오신 그 오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금요일은 근데 원래 적지 않아요? 놀러 가셨나? 어,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콜라보 뭐 좀 해요. 콜라보요? 네. 어떻게? 뭐랑? 뭐 완전 특이한 데랑. 완전 특이한데? 매블쇼 이런 데랑. 어때요? 괜찮죠? 아유 조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 네. 우리가 콜라보의 원조잖아요. 콜라보? 어, 카카오뱅크랑 카뱅. 카뱅이랑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 3%랑 또 콜라보. 그렇죠. 하고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상상할 수 있는 범주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주고 코빅 이런데. 코빅이랑 매블쇼. 아, 일단은 제 목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제가 애 좀 키워놓고 대학교 가면 뭐 그때 한번 생각해. 여유가 좀 생기면. 네. 너무 웃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번 주에 이렇게 빨간불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도 못 웃으면 아니 떨어질 때 웃어도 욕하고 올랐을 때 웃어도 욕하고 언제 웃을 수 있나요? 괜찮아요. 이분들 그냥 욕하러 오신 거예요. 3300쯤에 이제 살짝 앞니를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다음 주에 이제 뭐 폭락 오고 하락 오고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지표 보면서 그렇지. 천천히 우리가 확인해 가봐도 다음 주에 되는 올지 안 올지 이분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이분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좀 낫죠? 네, 아, 뭐 그렇죠. 않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표정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 지난주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방송에도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라이브로 봤는데 그러니까 네. 표정이 와, 많이 물리셨나 보다. 아니 물리진 않았고 주식 어차피 저는 농담이니까요. 주식 못하시고 농담이죠. 괴롭힘 당했지. 에, 기관들한테 전 너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빠지냐 막. 아,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압박. 네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다르게 움직이면은 아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블라블라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 기록에 남고 이게 박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제형. 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네. 뭐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네, 우영 앵커. 아니 뭐 생각나는 드립이 기분,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분 좋네 오늘. 네. 아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써 있는 거랑 왜 다르냐 막 이런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밴드도 뭐 하향 조정하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는데 그게 또 너무 현실적으로 오면 또 힘들죠. 네, 고객분들 상대할 때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되고. 그래도 오늘 좀 낫습니다. 그 뭐 사실 시장이 조금 바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 주 이렇게 좀 반등의 핵심은 뭐였다? 뭐 보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네. 뭐 아마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나왔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업부 부분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예상보다는 마이크론이 안 좋다고 얘기했었고 네.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실적은 사실 뭐 14조 원 영업이익 네. 14조 원인데 컨센보다는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14.6조 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올라줬던 거는 야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생각보다는 괜찮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아, 또 우리 김대준 수석 모셔놓고 네. 애널리스트 욕하는 것 같아서 아니 컨센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잖아요. 이 애널리스트가 생각한 게 14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 저 추정치 못 믿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못 맞춘다고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SK 하이닉스였다면 네. 여기는 순수 반도체 업체니까 빠지게 되면은 아 역시 반도체 안 좋아 이렇게 됐을 텐데 전자는 섞여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팔고 예, 가전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다른 거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게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니까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비중도 작고 근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양호해. 그러면은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이 또 주가 상승으로 연결돼서 네, 조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설레발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아직은 좀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예. 좀 필요하다? 예. 그럼 그 시간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들이 조금 성립이 돼야 되고 우리가 좀 뭘 확인하고 가야 됩니까? 일단은 뭐 물가 빠져야 되고요. 가장 괴롭히는 게 유가예요, 사실. 유가. 예. 유가가 뭐 최근에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회해 갖고 이게 시장에서 인플레 압력을 낮춰 줄 거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올랐는데 또 이게 100달러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뭐 경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버리면 유가가 또 위로 튀어 오르면서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결국에 수요 쪽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뭔가 조금 공급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막 나오면 러시아에서 또 우리 뭐 우크라이나 뭐 제대로 공격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이 좀 완전히 좀 해소가 되어야 그때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약세장에서 베어 마켓에서의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에서 베어마켓 아까 베어마켓 랠리 하셨는데 랠리라는 표현에는 동의 안 하시는? 아니요 그 말이 베어마켓의 베어마켓 랠리가 그 약세장에서의 약간의 상승. 약간의 상승. 같은 말이야. 왜 꼭 내 말은 또 틀렸다고? 아니요 틀렸고 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아 그거를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요? 살짝 오르는 것도? 네. 아까 시청자분 중에 한 네. 분이 이제 마이크론은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 네. 삼성전자 예상치보다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결산월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 실적 4, 5, 6이고 네. 마이크론은 2, 3, 4 실적을 발표한 거였어요. 삼성전자 1분기 지금 1, 2, 3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 하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또 첨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뭐 물가가 가장 뭐 중요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도 뭐 똑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바이든 뭐 다음 주 가는 거 좀 기대감이 네. 있습니까? 뭐 좀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아 씨, 큰일 났네. 네. 안 되겠네. 이렇게 웃고 떠들고 다음 주에 빠지면 또 욕 엄청 먹는다. 저것들이 또 저번 주에 막 웃고 떠들어가지고 막. 아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으면 이게 뭐 원래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뭐 윗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사이닝만 하는 퍼포먼스만 밑에서 하는 준비 다 해놓고 그런 건데 그렇게 안 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바보 같아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면. 근데도 간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좀 특이하죠. 어쨌든 미국은 이 유가, 물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진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선두로 나가가지고 네. 그 산유국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건데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이 박수도 성벽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아직 그렇게 막 환호하고 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BS 만날 수 있는 건 맞나? 그때 안 만난다고 기사를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와, 안 만나준다고? 그때 기사가 그렇게 났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보도가 떴다가 주말에 네. 그게 바뀌어서 안 만난 못 만나는 일정이다라고 봤었던 것 같은데. 와, 그래요. 그냥 빈손으로 오면은 바이든도 정치적인 타격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해야 되겠죠. 가가지고 네. 비스티보이즈 안 보셨죠? 절대 안 봤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주말에 혼자 보세요 대신. 애 키우는 분이라서 안 돼. 저는 요새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보세요? 그 무슨 변호사. 아 우영우인가? 우양우인가? 그 허준호 씨 나오는 그건가요? 그거는 서현진. 아 서현진 씨 나오는 거고 네. 다른 거 있나요? 최근에 새로 나왔고 아 지금 그 관련 주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걸로 미디어 컨텐츠 주 요거 딱 보면서 재밌으면 아 미디어 컨텐츠 전반적으로 좀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지금 뭐 새롭게 음반 쪽에서도 뭐 블랙핑크나 에스파 뭐 이런 쪽들도 나오고 있고 네. 뭐 그런 영상 컨텐츠도 뭐 대작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K-pop ETF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이거 인기 장난 아니라 엄청 재밌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왜? 네. 왜? 뭐 어떻게 조용해요? 어? 어떻게 조심해요?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인 분 또 계시니까. 에이, 아까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K-pop ETF 뉴욕 상장되는 거 7월달에 상장하나요? 모르겠네. 뭐 아,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K-pop ETF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7월인가 아마 뉴욕에 상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하나의 모멘트. 이게 왜냐면은 그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라서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모멘트가 될 수 있고. 아, 난 몰랐어. 네. 오수제도 재밌고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차장님이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이제 뭐 젊은층들이나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좀 줄어든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아서 게임주랑 뭐 넷플릭스 콘텐츠 이런 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골프채 중고채가 엄청 나오고 있대요. 아, 저도 팔았다니까. 지지난달에 팔았어요 하나.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게임주나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요게 분명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쫙 올라가려면 그때는 뭐 중국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매우 싸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어갖고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예민한 이야기라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대답하라는 뜻 같아요. 아니요 진짜 이건 진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게임 콘텐츠 이게 BBIG라고 해서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고 우리 신성장 산업이다 이거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뭐 콘텐츠 게임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고 정부의 지원도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했었는데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성장주 끝났어 얘들 뭐 맞죠.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정부에서 밀어주는 건데 뭐 좀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아이디어. 왜냐하면 그쪽에 PT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에 상대를 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요런 쪽 이야기도 엄청 괜찮으세요? 아, 네. 아, 뭐 소개팅 나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방송에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 그럼 노코멘트 딱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원시원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네, 뭐
나왔는데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원시원하게 폐기.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작은 부분들 개별 기업 단에서는 아마 움직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그 BBIG라는 게 고밸류 성장 주인데 네. 고밸류라는 거는 멀티플이 높다는 거죠. 엄청 높다는 네. 거죠. 미래 이익을 다 땡겨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네.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플러스로 변하게 되면서 네. 그때 이제 아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일단 좀 피해보자 이런 시각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빠졌던 속도가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군요. 그런 건 물어봐도 돼요? BBIG라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좋게 보시는 건 뭔지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맨 앞에 있는 B 그리고 두 번째 있는 B. 아 BB가 좋아요? 네. 옛날에 BB라는 그룹 있었는데. BB? 아세요? 땅급 알죠? 땅급 예. 끝인가? 아 땅급 땅끝은. 알겠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 배터리 좋습니다. 배터리가 좋다. 네. 요즘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 다른 게 다 무너져도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너무 바닥을 쳐서 그래도 꿈틀거리면서 올라온다. 여기다가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 이야기들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것도 좀 향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몇 주 동안은 계속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바이오 섹터가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바이오 섹터에서의 그 뷰는 그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 코로나 관련된 것들 그거는 살짝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실히 잡혀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어쨌든 경기에 덜 민감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약은 먹어야 되니까 네. 이 약종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우리가 건강 바이오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런 걸 보게 되면 어쨌든 뷰티 쪽과 관련된 부분들 네.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BA5라고 해야 되나요? 변이. 네. 변이 네. 그게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뭐 이제 2만 명 넘었죠, 우리나라. 19,000명. 오늘 19,000명이에요. 네. 백신 업체, 뭐 진단 키트 업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어쨌든 바이오 산업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경기 지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경기에 덜 영향을 받아요. 네. 뭐 음식료나 통신 유틸리티 이런 것처럼 경기 안 좋다고 약을 안 먹을 수 없는 네. 뭐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리고 이 통신 유틸리티 이런 거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네. 경기에 영향 덜 받지만 이게 성장성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하면 바이오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코스피 200 기준으로 외국인이 뭐 한 20일 누적으로 해갖고 순 매수를 보이는 것들. 네. 그러니까 5일 누적으로 이제 순매수 강도가 좀 강한 것들 보게 되면 상단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오 지금 고르려고 그러면 저는 애초에 주식할 때 바이오는 안 건들거든요. 왜냐면 내용도 워낙 어렵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건드리는데 아니 뭐 들어가면은 그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할 로직이랑 안 맞아서 떨어져 버리고 이게 아닌가 옮겨 다니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좀 커지니까 아 그럼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글로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코로나 테마가 묻은 바이오는 잘 가긴 가는데 코로나가 또 없어지면 확 빠져버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리던데 코로나 테마가 묻은 거를 사야 되냐 좀 튼튼하지만 코로나 같이 이슈 움직이는 거 아니면 아예 그거 안 묻고 밸류 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바이오를 사야 되냐 약간 이런 의견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는 조금 멀리 하시고요. 네. 그냥 기존의 제약 바이오 산업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공부를 되게 많이 할 거 아니면 ETF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ETF. 싶어요 저는. 바이오가 진짜 매력적이긴 하죠. 막 올라가면 막 10배, 20배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서 그나마 그래도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이제 개인 중에서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네. 분들을 제외하고는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바이오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던데 진짜 뭐 한 종목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맞아요.
질병 이름도 어렵고 약 이름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오 조금만 더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해. 숙제남 해야 돼요? 아니 그 다음 주도 물어보고 다음 주 모이는 전략도 물어보고 해야지 뭐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 아니 전략 때문에 왔는데. 김 위원님, 연구원님 대하는 거 반만 저를 좀 친절하게. 아까 조심조심은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아니 그만해. 아니, 알겠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다음 주 이슈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이벤트들이 있는지 네. 좀. 네, 주시죠. 주초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네. 주초 월화 이때는 특별한 이벤트 없고 굳이 찾자면 일본에서 기계들. 아, 그러니까 수주. 잠깐만.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 오늘 이제 아베 총리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 세계 경제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벤트 아닌가? 지금은 오늘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요새 약간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그날 가만히 있, 뭐 FOMC 때도 그날 가만히 있다 다음날 막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베 총리 그 피격당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은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 만약에 아베 총리가 전 총리, 네. 네, 전 총리죠. 아, 전 총리예요. 예. 그랬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가운데 계신 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누구지? 전전이요. 네. 전전이었구나. 1년을 한 그 아베 내각에 네. 관방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기큰 분, 예, 기큰 분. 예. 그러니까 지금 총리처럼 기시다 후미오 총리처럼 현직에 있었다면 굉장히 정책의 변화들 이런 것들 크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이고 상당 부분 뭐 자민당 내에서는 그래도 뭐 중추적인 역할 뭐 그 아베 파벌 거기에서 뭐 거의 대장인데 근데 이거를 바로 정책이랑 연결시킬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그게,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리고 그 BOJ 총재도 어쨌든 2012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네. 새롭게 일본은행을 이끌어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됐어요. 안정화됐다. 네. 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도 껴있으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뉴스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월요일을 맞이하니까 그것도 영향이 좀 적은데도 일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베 총리의 사건은 그런 경제적인 영향보다 정치적 이슈가 훨씬 더 클 것 같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일본에 선거가 있어요. 네, 일본은 미국처럼 양원제고 네. 예,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돼갖고 중의원이 하원이고 참의원이 상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 상원을 놔두고 이제 선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뭔가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아베 총리가 어쨌든 자민당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민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과반수를 갖고 가버리는 그런 정치 변화가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선거. 네. 선거를 앞두고 있었구나. 그렇네요, 진짜. 선거가 많네요. 중간 선거 미국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 네. 어떻게 뭐, 해야 되나. 중간에 끊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소개해 주시죠. 일본 네. 기계. 네, 그게 있고요. 그 월화는 특별한 게 없고 이제 수요일부터 네. 많이 깔려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한국의 금통이, 미국의 CPI,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의 PPI, 금요일 날은 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중국의 GD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난리 났네. 네, 그래서 아마도 주 후반에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물가가 당장에는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유가도 높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아직 조정이 안 돼서. 근데 이 7월 달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모기지 금리 주택 가격 이런 것들 다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예상치보다 높게 안 나오고 그냥 예상 수준 정도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좀 안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9% 미국이 지금 전월이 8.6이고 예상치가 한 8.8 정도 되는데 네. 9%가 나오면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예상치 정도면은 그래도 좀 안정은 되겠다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 뭐 금리 인상 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흐름들 조금 지켜보면서 주초보다는 주후반에 약간 조금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통위는 어떻게 보시죠?
50bp 인상. 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bp 네. 인상 정도. 50bp. 여기 네. 아까 이제 제가 질문 올라온 거 하나 이제 네. 그 말씀을 드리 질문을 드리며 제가 아까 약간 설레발치로 75bp 우리 강성 놔둬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 방에 많이 올리는 거랑 25bp씩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이제 저희 시청자의 질문이 하나 좀 올라왔거든요. 아니 꼭 빅스텝 안 하고 이제 그 FOMC 쉬는 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25bp씩 따박따박 계속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한 번에 올리면 약간 충격이 있으니까 어떤 좀 차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통화 정책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막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화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바꾸는 게 가장 큰 건데 네.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25bp, 25bp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볼커처럼 그냥 한 방에 쫙 올려갖고 인플레 심리를 완전히 죽여놔 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뭐 3% 4% 될 것 같아 이런 시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올리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의 여러 가지 대출 금리들이 다 코픽스 연동돼 있고 기준금리 올리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물가 전망 자체가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오신 한은 총재께서 뭐 요거에 대한 그 이 전망과 생각들 이게 딱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하시지 않았고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그 한은 총재 키가 크시잖아요. 네. 네. 원래 중앙은행 총재 키가 크면은 많이 올린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잠깐만 이거 네. 약간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나누는 아니요 뭐 그냥 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폴 볼커가 한 2m 되거든요. 아. 이렇게 폴 볼커에서 옐런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다 키가 작아져요. 아 진짜 그런데. 네, 그러면서 그 재밌게 그냥 카툰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키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는 한 50bp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커는 2m 되니까 200bp 바로 쫙 뭐 화끈하게 올렸었죠. 당시 그때 200bp 올렸죠? 한 번에? 한 번에 200bp는 아니었을걸요?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연속적으로 꽤 연속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연속적으로 네. 그래요? 뭐 많이 한 번에 올렸고. 200bp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어쨌든 뭐 키가 크니까 또 한 번에 또 75bp 또 올릴 수도 있다. 지금 몇 시원시원하게 왜요? 채팅창에 박재영은 1bp씩 올리겠네. 아, 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정책 결정자가 아닌 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작지 않으세요. 160 정도. 네.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자, 더 여쭤볼 게 있을까요? 뭐, 네, 요즘 그러면 다음 주는 사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후반에 후반에 정책이나 이제 지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가장 네.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이제 대응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번 주의 상승의 기쁨은 이번 주까지만 즐거워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마음가짐과 시각으로 또 시장을 봐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숙제남이 없네요. 없어요. 근데 뭐 전략하는데 왜? 근데 만평 보냈는데 제작진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만평 보고 끝내요. 한 아 만평 하나 아니 하나 같이 보시면 좋았는데 아이, 만평 한번 볼게요. 하나 올려주십시오. 준비는 했으니까 네. 빨리 볼게요. 요거는 이제 바이든이 나는 경제를 보텀 업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실 이게 의회에서 연두교서에서 바이든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코노미 보텀 업 이렇게 바닥부터 살리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낙수 효과는 없고 반대로 분수 효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를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저 엉클 샘이라 그러죠. 네. 미국이 사실은 바닥으로 지금 물이 없는 바닥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긴축한다. 재정을 많이 푼다. 이제 저번 정권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긴축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쵸? 뭐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일어났든 뭘 했든 간에 코로나 때문이건 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바이든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돈을 풀어서 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튜브 요거는 이제 주말에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고 심심하시면 또 서점 가셔서 요거 한번 박재영의 종목 선정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심심하시면 핸드폰 들고 계시면 한국투자 요 앱 신규 MTS 출시했습니다. 요 참에 또 한번 MTS를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점 다섯 개입니다. 가장 5개. 중요한 건 별점 안 써도 돼요. 별 5개. 별점을 다섯 네. 개를 주시면 박재영 차장님이 한 투에서 조금 네. 더 연명하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클로징벨 3시 반에 여러분 좀 웃으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